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가 지속되는 한 많은 서방 선진국들이 기대한 것처럼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국가로 변화해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중 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감을 가졌던 그런 반대 세력들도 대중 강경책에 찬성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는 미국의 엘리트들이 중국 공산당의 진짜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하기 때문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하원 의장을 지냈던 뉴트 깅 리치 하원 의장은 뉴스위크 5월 27일자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두 가지 착각에 빠졌던 것 같다. 첫 번째 오판은 미국 자신의 오만과 일반적 희망이었고, 두 번째는 호의적인 듯한 얼굴을 보여주는 중국 특유의 기만 전략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대1로는 미국에게 중국의 의도, 노골적인 패권 추구 전략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미국이 너무 늦지 않게 대중 강경책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데 1대1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1대1로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중국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대1로는 지나치게 이런 시점에 중국 공산당의 세계 패권 전략을 녹출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하원 의장을 지낸 뉴트 깅리치 전 공화당 의원은 뉴스위크 5월 20일자에서 이런 경고를 또 더합니다. 중국은 공동 번영을 내세워 인프라 투자를 수반한 1대1로를 통해 필연적으로 세계를 뻗어나갈 것이다. 미국이 대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화웨이 배제 조치, 미국 방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 폐기 등은 모두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각을 형성하는데 중국의 1대1로가 큰 계기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로 1대1로 참가국의 엄청난 부채 부담을 떠안기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경제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냥 해당국들은 선뜻 뛰어들었는데 나중에 남은 것은 막대한 부채라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미 1대1로에 참가하는 80여 개 국가에서 공사 지연이라든지 부채 증가, 그리고 중국의 내정 간섭 우려 등이 등과 같은 폐해가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중 국가인 파키스탄 경우만 하더라도 1대1로 정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과도한 외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대1로의 많은 그런 프로젝트 가운데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중국과 파키스탄의 경제 회랑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파키스탄은 중국의 차관을 들여다가 자국 내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 차관 규모는 620억 달러입니다. 전체 규모 가운데서 총 공사비 가운데서 80%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중국에서 조달했습니다. 일단 대출 이자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상환 부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2017년 11월 달에는 14억 달러 규모의 댐 건설 작업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몰디브의 도로는 교량, 공항 정비 등은 중국으로부터 한 15억에서 20억 달러를 차관을 받아 시작을 했습니다. 이자는 12%였습니다. 그러나 몰디브는 이를 감당할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또 2019년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몰디브 주변에 16개 이상을 섬을 중국이 구입했습니다. 아마 중국은 몰디브의 그런 항구라든지 아니면 섬과 같은 그런 자산을 요구할 것으로 봅니다. 스리랑카 역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남부 함바토탄 항구를 중국 자금으로 건설했습니다. 재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기가 할수 없기 때문에 스리랑카의 항만공사가 지분의 80%를 중국 국유 항만공사에 넘기고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중국인들은 굉장히 무자비하게 상대방 국가를 끌어들여서 일단 핏을 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자산을 갖는 그런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해당국 국민들이 1대1로 프로젝트의 민낯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중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위기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은 결코 중국이 의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국 프로젝트가 많은 국가일수록, 특히 아프리카 국가일수록 반중 감정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도달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대1로는 대부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정치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최소 1조 달러 이상이 부실화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헐값에 군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항구 등을 가질 수 있지만 차관을 제공한 자금 가운데 상당한 비중이 부실화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 정부가 2008년 이후에 자국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700조 이상을 쏟아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대1로에 필요한 그런 자금을 조달한 부분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부실화되고 이것은 바로 중국에게 재정적인 그런 부담을 안기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부채 때문에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대1로가 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2019년부터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평균 220조 가량의 외자가 유입돼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외국 자금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와 같은 1대1로처럼 경제성이 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해야 됩니다. 아마도 그런 막대한 외자를 유입하게 되면 자본시장이 개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대1로와 같은 그런 경제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게 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예를 들면 전략적으로 필요한 그런 항구를 빚을 갚지 못한 나라로부터 빼앗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1대1로는 1조 달러 이상을 퍼붓는 일종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원 낭비와 금융의 부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대1로 정책은 중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던 2014년, 2015년 이런 때는 충분히 유효한 정책이지만 2019년부터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규모가 계속 커지는 그런 추세를 미뤄보면 2013년에 시작된 1대1로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1로는 중국의 패권과 중국인의 허세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그것도 외국을 상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현금 창출 능력이 흔들리고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1대1로 역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중국 자체가 현금 부족 문제로 시달리는데 그런 막대한 그런 자금을 해외 인프라에 투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1대1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차근차근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